안녕하세요, 뿔쌤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조선호텔에 와 있어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시리즈처럼 호텔의 여러 가지 장식들을 관찰하고 감상한 다음에 명상을 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같은 경우는요, 일단 되게 붉은색, 진하고 그 문이 기둥하고 벽이 되어 있어서 꽃 장식들이 조금 붉은 톤으로 많이 장식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을의 느낌, 그리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느라 드라이 플라워하고 프리저버들을 이용하셔서 아주 깔끔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화병에 이렇게 어렌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이 호텔 분위기에 어우러지게끔 놓았는데, 로비나 그리고 그 밑에 호텔 저희 아리아 뷔페에 가는 그 입구 쪽에는 판파스라든지 프리저버들을 이용해서 포토스팟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또 시선을 집중해 줄 만한 입구에 그런 표현 장식을 되게 잘 해 주셨어요. 또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장식들은 대부분 이런 시선을 집중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고 가는 동선을 조금 더 집중시켜 주기도 하고, 동선이 절대 방해가 되지 않게 조금 스탠드를 높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한쪽 구석 어떤 공간을 잘 차지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동선을 절대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을 때 가장 깔끔하고 너무 좋았고, 물론 신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거기는 좀 환하고 층구가 높고, 들어갔을 때 와 할 만한 압도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중후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있어요. 이 1층 로비의 그 붉은 톤과 어우러지게 낙산홍이나 갈립을 이용해서 검정색 화병에다가 화병꽂이한 거를 보았는데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지만 고급스럽게 느낌을 주었습니다. 항상 학원에서 우리가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만들고 사진 찍고 감상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새로운 곳에 와서 또 다른 플로리스트들이 공간 장식한 것들을 보는 거는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다니지 마시고, 내가 배웠던 소재들 이거 뭐였지? 하고 이제 생각해 보시고, 어떤 공간에 뭐가 어울릴까라고 뭐 상상도 해보면서 재미있게 공간 연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